안녕하세요. 고개하시고 믿으신 시청자 여러분, 삐딱시동 공감부장입니다. 오늘은 건드락 박사 존 신화를 간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관적인 리뷰이니 참고만 해주셨으면 합니다. 자, 코스트가 53입니다. 리더 스킬은 공격형 파이터, 공격력 45% 증가, 파워 게이지 획득량 20% 증가가 있습니다. 자, 코스트 리더 스킬을 보면 사용처가 딱 보입니다. 루트전 마이너 스페셜리스트입니다. 코스트가 53밖에 안 되고 리더 스킬이 미쳤죠.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코어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워 게이지 획득량 15% 증가가 있습니다. 체력이 30% 이하면 3초 동안 데미지 면역이 있습니다. 마지막 데미지 면역으로 한 타이밍 공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입니다. 파워 게이지가 두칸 이상일 때 공격력 20% 증가, 방어력이 20% 증가입니다. 체력이 50% 이하, 액티브 스킬 적중 시 대상의 슈퍼 아머를 무시, 공격력의 30% 증가입니다. 자, 50% 이하 파워 게이지 두칸 이상이고 마지막 한방 콤보를 노릴 수 있겠죠. 건달아 박사 존시나 좋습니다. 자, 스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번 스킬입니다. 3초 동안 슈퍼하머가 있습니다. 진입기죠. 자, 2번 스킬은 적중 종료 시 50% 확률로 2초 동안 적을 기절시킵니다. 자, 3번 스킬은 사용 시 7초 동안 공격력이 15% 증가, 방어력이 15% 증가입니다. 스킬 순서는 1, 2, 3으로 연결하면 되고 피니시 스킬까지 연결이 됩니다. 자, 콤보만 잘 넣으면 원컴이 나서 무투전 마이너 스페셜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대전에서 리그전, 무투전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. 챔피언십에서는 코스트 제한이 있을 때 스페셜리스트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타임어택은 쓸 수는 있지만 능력치가 조금 아쉽네요.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. 스토리, 이벤트, 에픽퀘스트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. 팀 릴레이 던전에서는 조금 힘들 듯 합니다. 작기형 파이터는 팀 릴레이 던전에서는 빛을 발휘하기가 힘들죠. 무투전 마이너 스페셜리스트입니다. 타임어택과 팀 릴레이 던전에선 약간 힘들지만 그 외에는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분명한 쓰임새야 다용도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룰렛 노가다 하시고 제작하셨으면 합니다. 자,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